Times. 자, 이제 로즈우드넥 팬더 시리즈입니다. 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이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얼마 며칠 전에. 네, 며칠 전에 했죠. 일주일 전에 했는데 네. 지난번에 썼던 로즈우드넥 모델이 저희가 야 이거 뭐 저거 토레파이드 이런 게 아니고 로즈우드넥이야? 그래서 네, 깜짝 놀랐죠. 그 스펙에. 네. 근데 지난번에 이제 쉘핑크 색상이었는데 그 쉘핑크랑 이 로즈우드 이거랑의 색조합이 약간 저는 조금 너무 급진적인 거 아닌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 핑크색 양복에 까만 넥타이맨 것 같은 느낌. 뭐 좀 이상해요, 좀. 약간 뭐랄까? 그러니까 쉘핑크 자체가 안 예쁘다기보다는 약간 조합이 좀 충격적이었죠. 거기다 피카드까지 해서 이거 피카드인데 세 개가 약간 따로 노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번 시간에 이제 파이어미스트 골드거든요. 오, 네. 이거가 파이어미스트 골드. 우리가 보기엔 그냥 약간 고동색. 고동색 뭐 이름은 멋있게 졌는데 그냥 네, 파이어미스트 골드. 예. 금고동. 금고동. 그렇습니다. 네. 파이어미스트 골드 색상이 네. 이 스펙과 색상 조합이 더 좋아요. 예, 훨씬 좋아요. 이렇게 네. 좀 고동색, 좀 짙은 고동색, 네. 더 짙은 고동색.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색상 조합의 완성도는 조금 높아서 어차피 사운드는 똑같을 거기는 하지만 그래도 디자인 쪽에서 약간 점수가 달라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네. 자, 그때 이제 쉘핑크 모델 때 어떤 평가를 받았었냐? 30, 15, 17, 16. 오호. 저는 31, 15, 17, 15 해서 오. 78, 78, 평균 78. 18. 선생님은 우리 동네 오마카세. 저는 장미꽃다발 염가 판매. 네, 염가 판매. 드렸었는데요. 백송에 5만 원. 네. 그렇죠. 네. 자, 오늘은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 스트라토캐스터 로즈우드네. 네. 파이어미스트 실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268만 9천 원. 메이드 인 USA고요. 전장은 98.5cm 동일하고 무게는 3.49kg로 지난번 쉘핑크 모델보다 약간 가볍습니다. 두께는 44+2mm, 12프렛 뒷둘레는 76mm고요. 바디는 엘더의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 오호. 네, 넥은 로즈우드 딥 시넥의 슈퍼내추럴 사틴 우레탄 피니쉬. 헤드머신은 팬더 스탠다드, 체스트 실드 스태거드 헤드머신. 본넛에 42.8mm 너트 너비 가지고 있고요. 네, 지판도 역시 로즈우드 통이죠. 지판 공률 반지름은 241mm, 스케일 길이 648mm, 22 네로 톨프렛 가지고 있고요. 픽업은 커스텀샵에 Fat 50s 싱글코일 픽업 3개 장착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잘못 나와 있어요. 여기는 네, V모드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마스터 볼륨, 투톤, 5A 픽업 셀렉터, 그리고 브릿지가 2포인트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벤트 스틸 세들, 팝핀 트레몰로 암, 그리고 콜드롤드 스틸 블락인데 이 콜드롤드라는 게 이제 냉간 압연이죠. 네. 냉간 압연. 보통은 이제 요 그 열간 압연을 많이 네, 사용을 그럼, 하는데 네. 냉간 압연으로 하면은 이게 좀 표면이 더 매끄럽고 뭐 서스테인이 좀 더 긴 효과가 네, 있다고는 있다고 하는데 뭐 저희가 뭐 금속 공학에 대해서 뭐 잘 모르기 때문에 네. 뭐 여기 나와 있는 설명대로 그냥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냉간 압연입니다.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자, 뭐 사운드 참 새롭진 않아요. 그때 쉘핑크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똑같... 이게 로즈우드 이게 이제 딱 하는 거예요. 로즈우드 소리. 좋다. 오! 이게 또 넥 플러스가 있죠. 브릿지랑 넥이 들어온 예, 거고요. 브릿지랑 넥이 들어온 거 이렇게 하면 세 개가 다 들어오는 거죠. 요거 참 좋아요. 예. 네. 총 7단 예. 셀렉터 효과를 줄 수 있죠. 그렇죠. 마샬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즈우드 사운드.
좋네. 얌전하고. 좋습니다. 그 참 뭐랄까 좋아요. 예. 오 듀얼. 드락. 여러모로 좋네요. 강렬한 로즈. 예. 마샬 게인인데요. 픽업 세 개가 다 좋았는데 이거 참 좋다. 굿. 좋네요. 깨끗하네요. 그러면 뭐 공간계를 좀 넣어서 네. 또 세 개 다 켜볼까요? 픽업을. 네. 얌전해. 어유 깨끗하고 깔끔하고. 저는 사실 얌전하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는데요. 저는 좀 전체적으로 강하고 많이 밀고 나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네.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잡음이 좀 없어갖고. 아 그런 부분이 좀 정리가 돼 있다. 아, 이런 정리 정도는 되어 있는데 톤 자체가 순한 예, 톤은 아니고, 예, 네 전체적으로 좀 짜져 재료도 많고 짜고, 네 맞아요. 딱 뭐 약간 스페인 요리 막 이런 예. 느낌으로 뭔가 소금도 많이 뿌리고 향신료도 예. 많이 뿌려진 좀 그런 사운드인 것 같습니다. 어 이게 확실히 뭐라 그래야 될까? 이제 기존의 다른 팬더에 비해서 뭔가 전반적으로 이 로즈의 성향 자체가 많이 묻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메이플이 어떻게 보면 좀 담백한 느낌이잖아요. 네. 담백하고 이제 뭐 마샬 클린턴을 들어보면은 약간 힘이 모자라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할 때 그 목소리 큰 놈. 노예. 어,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막 그 쏴붙이는 그런 느낌이 뭐 앰프 체인지를 할 때도 전혀 뭔가 성량이 부족하다던가 힘이 없다던가 이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 그런 사운드가 이제 메이플하고의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바로 반주물 쳐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준수하네. 준수해. 네.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지난번하고 뭐 사운드의 차이점은 딱히 느껴지는 게 없고. 네네. 뭐 디자인적인 뭐 취향 차이 정도에서 점수가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메이플이냐 로즈우드냐의 그 논란이 많았잖아요. 네. 메이플이냐 로즈우드냐의 종지부. 종지부. 네. 그렇죠. 이거를 보면은 아 저게 로즈우드 소리구나. 딱 그런 느낌. 아 저 소리. 어. 그러면 이제 이거를 보고 나서 로즈우드가 달콤하다는 얘기를 하면은 야, 이상하죠. 예. 로즈우드가 더 독한, 짜다. 짜고 맵고. 예. 네. 그 차라리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달콤하다는 네. 표현보다 맞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때 장미 꽃다발 염갑하면 이렇게 들었었는데 네. 저는 오늘은 이렇게 드릴게요. 목소리 큰 놈. 네, 목소리 큰 놈이 이기죠 항상. 네. 스쿼드도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요. 네.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짜란. 선생님은 사운드 30, 가성비 15,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79점. 디자인만 1점 올라가셨네요. 예. 네, 저는 사운드 31, 가성비 15, 편의성 17, 디자인 16 해서 총점 79점. 역시 오호. 저도 디자인만 하나 올라갔습니다. 그냥 쉘핑크하고 이거 그 파이어미스트 너무 싫어해. 아, 뭐 엄청 싫었다기보다 아, 싫었으면 15도 안 줬죠. 안 줬죠. 뭐 13점 됐습니다. 그러니까 파이어미스트 골드가 그냥 이 로즈우드의 어떤 이 목재 구성과 그냥 색상 조합이 좀 더 잘 어울린다 뿐이지 제가 핑크를 싫어하지 않아요. 제가 핑크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그러니까 저 그때 예전에 괜찮죠. 사갔던 것도 핑크색인데 네. 제가 이름 붙이기로 길티 핑크 굉장히 죄책감이 드는 느낌의 핑크 네. 핑크 자체가 뭐 안 어울린 그게 뭐 싫다기보다는 어떤 색상 조합의 문제에서 하여튼 스쿼드 점수가 평균 1점이 올라갔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 스트라토캐스터 위드 로즈우드 넥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제이 매식스 다이너소어 주니어의 명 기타리스트 겸 보컬 제이 매식스의 시그니처 준비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맥펜이 4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짜잔. 다음 시간에는 제이 매식스의 네, 그 시그니처 모델부터 해갖고 뒤로 쭉 맥펜이 대기하고 있으니 오랜만에 이제 또 맥펜 시리즈. 야, 로드온도 있어요. 로드온. 네, 이 맥펜도 이제는 뭐 거의 200 맥펜 200 시대를 곧 열 것 같은 불안함이 벌써 빨리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뭘 해도 뭘 해도 빨리 해 지금. 그러니까요. 뭐. 네. 아, 이 기타 가격이. 자, 다음 시간부터 맥펜 4시간 연속으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